플루트를 읽어주는 남자, 중급편 가리볼디 131의 4번입니다. 오늘 E 마이너 과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리볼디 에뛰드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빠르긴 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빠르긴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켜야겠죠. 그런데 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빠르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레그레토 하면 조금 빠르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조금 빠르게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조금 빠르게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보통 빠르기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를 한 박으로 두느냐도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리볼디의 뛰드는 본인에게 좀 적당한 빠르기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체크하고요. 자, 처음에 보면 시도 시시라 솔파솔파솔 파솔라솔파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보를 보니까 8분의 6박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8분의 6박자를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뭐 하나 둘셋둘둘셋 해가지고 여섯 박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울 수 있다. 예, 머릿속으로. 그래서 하나 둘셋둘둘셋 말고 그냥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셋둘둘셋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봤을 때 3마디 4마디까지만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첫째 마디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마디를 보시면요. 라스파 파솔라솔 파솔라솔라 시도시라예요. 여기 나올 때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이 리듬이 어려워요. 근데 이 리듬을 그냥 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땀 따담 땀 따담 땀 따담 땀 따담 이렇게 할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시도시 라스파 따다다다다다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50마디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제폴트에서 피아노 갔다가 그 다음에 크레센도 해가지고 폴테로 가는 그런 맥락. 그런 다음에 또 크레센도가 또 있어요. 근데 수비또라는 게 있어요. 수비또가 뭘까요? 수비또는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작아져라, 갑자기 커져라 이럴 때 쓰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예, 맨 처음부터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4번을 할때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미 음정, 그리고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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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더 어려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불어보니까요. 일단은 반복되는 미파솔은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열리는 느낌으로 불어주세요. 뻔뻔뻔뻔뻔뻔뻔 이런 느낌으로요. 네, 미, 미 이렇게 아래로 미 이렇게 내주시고 미, 미, 미 이번 공간을 더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는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옥타브 미가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4번은 뭐 웬만큼 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플루트를 읽어주는 남자 별로 재미없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만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가리볼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플루트 읽어주는 남자 중급편 해가지고 사실은 131번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악보랑 다 마련을 해놨거든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는 딱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는 영상 하나당 한 번만.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를 읽어주는 남자 BJ였습니다.